밝게 웃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 TV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 각 부분에 사용되는 콩글리시를 바로잡는 영어 클리닉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서 어르신 운전자분들에게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차량을 소개한 챙실TV의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께선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량도 꽤 높은 평가를 받았으니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매우 유익할 듯합니다. 자동차,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네, a car. 이밖에 어떤 단어들이 또 쓰일까요? A vehicle이라는 단어가 매우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또다 아시는 an automobile 등이 사용됩니다. 또 차량의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요즘 유행하는 SUV와 세단이 있죠. SUV는 Sport Utility Vehicle의 약자죠. Sport Utility Vehicle. Sport Utility Vehicle. 활동적인 생활을 위한 다목적 차량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다 아시는 단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발음을 세단이라고 하죠. 자가용 뭐 승용차를 말하죠. 그런데 현지에서 그렇게 세단, 세단 이렇게 발음하면 혹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죠. Sedan, sedan, sedan. 스댕 아니고요. 네, 스댄. 좀 재수없는 거 저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국 발음 기준으로는 SUV도 SUV, SUV, SUV 이렇게 연음으로 쭉 넘어가는 기분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뒤편에 오른편 아니면 왼편에 적혀 있는 4WD 혹은 AWD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4-wheel drive or all-wheel drive입니다. 네 바퀴 혹은 바퀴 전부가 굴러간다는 뜻이죠. 주로 SUV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바퀴 중두 개만 굴러간다면 2-wheel drive 이렇게 표시되겠죠. 4-wheel drive와 all-wheel drive의 차이점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저희는 패스합니다. 저희는 오직 영어 표현만 다룹니다. 그리고 차량 앞뒤에 충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아시죠? 네, a bumper, a bumper, a bumper. 네, 놀이공원 같은 데 있는 범퍼카. 맞아요, 그 범퍼. 예. 요 범퍼로 재미있는 관용 어구가 있습니다. 매우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처럼 아침 출근 시간에는 아침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전달하죠. 출근 시간이니까 당연히 rush hour이라서 heavy traffic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들립니다. 그 상황에서 거의 반드시 매번 매일 아침 들리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이 표현입니다. bumper to bumper. bumper to bumper. Bumper to bumper. 대충 의미는 예상되시죠? 앞차의 뒷범퍼와 내 차의 앞범퍼가 bumper to bumper 맞닿아 있을 정도의 심한 정체를 말합니다. 모르는 단어는 없으시죠? 뭐 범퍼카의 범퍼 그 사이에 투만 넣으면 되니까 bumper to bumper, bumper to bumper. 자, 자동차 내부로 가보실까요? 우선 백미러부터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다 아시겠지만 room mirror입니다. room mirror, room mirror. 대부분의 콩글리시는 아마도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또이 wiper, 이 wipers가 있는 앞유리는 뭐라고 할까요? windshield입니다. windshield. 아마도 바람을 막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wind 더하기 shield 정도로 조합된 것 같습니다. 저 shield는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 종종 등장했죠. 방패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람을 막는 방패 정도 되겠죠. 그러면 뒷유리는 뭘까요? 뒤에 있으니까 rear windshield 입니다. rear windshield. rear windshield. 영어로 rear 이라는 단어는 앞, 뒤 할 때 뒤를 말하죠. 뒤. 그 다음이 우리가 보통 핸들이라고 하는 것. 뭐 저희는 그냥 무조건 핸들이라고 하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라, 뭐 왼쪽으로 꺾어라 이렇게. 근데 핸들이라고 하면 절대 알아들을 수 없죠. 이 단어는 완전히 달라요.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wheel이라고 합니다. wheel. steering wheel. steering wheel. steering wheel. 네, 조향장치. 네, steering wheel입니다. 핸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조수석 알아볼까요? 조수석. 영어로 어떤 단어로 표시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다 아시는 단어예요, 여러분. passenger seat입니다. passenger seat. passenger seat. 흥미롭죠? 여기서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는 그저 운전자와 동반하는 손님의 개념으로 passengers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약간 달라요. 운전자를 돕는 조수라는 단어가 좀 사용된 것 같아요. 조수. 네. 여러분, 조수석은 passenger seat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석은 뭐 당연히 driver seat겠죠. 자, 그럼 뒷좌석 알아볼까요? 뒷좌석은 뭐라고 할까요? 뒤에 있으니까 back seat. 아니면 조금 전에 뒤를 의미하는 rear 있었죠? rear seat입니다. 그런데 이 rear 이라는 표현은 가끔 이 driver seat, 운전자의 뒷좌석 이렇게 보면 왜 그 물건을 꼽아놓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파킷. 그걸 rear seat라고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back seat 혹은 rear seat를 통용해서 많이 씁니다. 저는 보통 back seat으로 더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자리에 있는 운전자석의 driver seat의 뒤편은 뭐라고 할까요? driver side back seat.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passenger side back seat.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기서 여러분 질문 생기지 않으시나요? 이 sedan이라면 좌석이 두 줄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뒷줄을 그냥 back seat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palisade나 telluride 같은 대형 SUV는 뭐 추가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 있는 뭐 그런 대형 차량이잖아요. 뭐 이럴 때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그 경우에도 있죠. 두 번째 줄부터 second row. 세 번째는 third row.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row는 여기서 세로열을 의미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실제로 현재 사용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예인 벤이라고 하는 두 번째 열에 편안한 자리로 만든 그런 차량의 두 번째 자리를 second row captain's chair이라고 합니다. 캡틴이 앉는 자리라는 의미겠죠. 너무 쉬운 단어들이죠, 전부. 네. second row captain's chair. 지금까지 어렵거나 모르시는 단어 없으셨죠?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앞유리, 뭐 뒷유리, backmirror. 자동차 내부를 이제 영어로 다 표현 가능하십니다. 정확하게 현재 사용되는 영어로 말이죠. driver seat, passenger seat, windshield, rear windshield, room mirror, second row, third row, 그리고 매우 심한 교통체증, bumper to bumper. 오늘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차량을 이용할 때 혹은 혹시라도 또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각 부분의 명칭을 영어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영어까지 챙겨보는 실버팁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 Bye guys. See you soon.